그 길이 좋다. 왕방 계곡.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왕방. 방이 얼마나 크면 왕방이야, 그치? 그 왕방방? 왕방방? 왕방방, 왕방방. 아, 너무 빡빡빡, 좋다. 빡빡빡. 소유산. 소유산 왔어요, 소유산. 들어왔어요. 오늘 같은 날씨면 내일 올라가고 싶긴 한데. 그럼 산 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주차하면 돼. 주차하면 돼. 여기 화장실 있고, 우리 화장실이니까 좀. 자, 우리는 이제 소유산 여기 입구에다가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했어요. 주차 요금은 뭐 종일 2,000원.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포인트로 옮겼어요. 이쪽으로. 저기가 벌레가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아이고, 진짜 5월은 푸르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여기 소유산이라는 의정부자인데 동두천에 있는 거였구나. 여기 보면 어린이 박물관도 있는데 안 하, 하긴 하네. 지금은 한다. 나중에 아쿠아 같이 보자. 거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소유 막걸리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대박이야. 기분이 초콜릿. 헤이.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초콜릿. 우리는 추억의 연탄구이 석회 불고기집 가서 먹을게요. 나 사실 여기 막창 먹고 싶어가지고. 자, 갑니다. 식감이 좀 꼬들꼬들한. 네, 좋아요. 음식이고요. 그리고 막창은 고소하고. 네, 막창은 이따가 먹으려고요. 네, 후식으로. 승목살 먼저 2인 주시고요. 네. 네. 어우, 맛있겠다. 아코야, 너 이제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못 가. 우리 여기 먹고 우리 여기 자고 갈 거야. 죽어서 어쩔 수 없어. 아코야, 근데 안 차 될 것 같아. 언니가 너무 잘해. 잘 지내라. 엄마가, 엄마 이거 순수 잘 먹어. 엄마 이렇게 순수하고, 오늘 이렇게 술도 먹고 잘 놀았어, 우리. 아, 노릇노릇, 노릇노릇, 노릇노릇. 아, 이제 2차는 맥주. 여기 또 봤다. 기쁨이 초콜릿. 아우, 기쁨이 초콜릿. 기쁨이 초콜릿. 우린 지금 있는 듯 없는 듯 모르게 여기 해놓고 이제 안에서 맥주 한잔 먹겠습니다. 나는 진짜 발이 그 땀이 많이 안 나가지고. 뭐? 아, 나 먼지 때문에. 남자도 지금. 아, 오빠 그치. 그때 몇몇 나 이거 나한테 씻는 거 나 발 자기 발냄새 때문에 안 된대. 닫고 에어컨 켤까 했는데 냄새 때문에. 아, 뭐야 에어컨을 켜. 그거 춥지. 에어컨 하면 자연 바람이 좋지. 아, 방방이 누구 여기 안 해? 나사. 이게 뭐라고? 근데 귀여워졌다. 그래, 없는 것보다는 낫다니까. 우리 얼마 전에 손오공 갔다 그랬잖아요. 선호공에서 산 호니가 없어. 짱구 만들기야. 짱구 만들기 너무 귀엽죠? 맞아. 거기 이렇게 레고처럼 되는 거야. 응? 설명도 다 있네. 이렇게 수선대로 찢었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짱구. 아, 진짜 귀엽다. 아니, 내가 하다가 여기 뭐 쓰러져, 삼각대 쓰러져가지고 맥주 흘러가지고, 아, 내가 더 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 까비. 여기 손이 엄청 귀여워, 돼지. 거짓말 하지 않아. 나도 끝! 안녕. 난 짱구 친구. 얘 이름이 뭐라고? 맹구. 난 맹구야. 선생님!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배트맨! 짱구랑 맹구 만들었어. 이제
이제 철수와 영이? 응. 철수와 영을 맞나? 만들게요. 몰라? 몰라 나도 이름을 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별명이 5인분이었어요. 5인분. 왜 5인분이었냐면 그때 이제 급식 해갖고 식판으로 이제 밥을 퍼러 가면 제가 진짜 점심시간에 거짓말하고 다섯 번 가서 그래서 5인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배고픈 시절이었고 제가 아침에 그때 고등학교 때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하고 5, 6시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또 밥도 못 먹고 하지.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만 기다려왔고 1, 2, 3, 4교시 푹 자고 점심시간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었지. 근데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뭐가 맛이 없겠어. 계속 다섯 번 가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5인분이라고 너 5인분 해갖고 제 별명이 옛날에 5인분이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쪽에 막 이빨 자국 막 있고 막 공감? 다 그랬을 거야. 안 해봤다고? 아, 친구들 이렇게 안 빠져. 그러면 이제 이로 막 해가지고 여기 막 이빨 자국 남기고 막. 귀엽죠? 얘 이름이 뭐라고? 철수 유리. 미안해 아까 영이라고 유리. 아까 영이라고 했는데 유리예요. 유리 정정할게요. 짱구 맹구는 코까지 흘리고 있네. 완성. 아, 우리는 지금 11시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 11시 이제 우리 자고 내일 아침에 비가 안 와갖고 맑은 날씨여가지고 산책을 했으면 좋겠네. 자, 이제 우리는 잘게요. 안녕. 일어났습니다. 비가 안 온 것 같아. 비 안 왔네. 이제 등산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아침 7시 소요산 모습입니다. 와. 이 길도 너무 좋다. 이 사택로처럼 이렇게 해놓은데도.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초초보자 코스는 없나? 그래, 우리 일주문까지만 가보자. 우리 여기 일주문까지만 가볼게요. 여기 해발 526, 의상대는 해발 587m야. 와, 거기 못 가요, 우리. 진짜 공기가 엄청 좋아요. 근데 벌써 힘들어. 아코는 할머니랑 이모랑 지금 현재 아주 잘 있대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아코야, 미투.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가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매표소에서 매표 해가지고 입장권 끊고 이제 가서 등산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어. 이제 아코 보러 가기 위해 아코 만나러 가자.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합니다. 안녕. 이번 우리 둘만의 차박은 성공적이었어요. 아코야, 다음엔 같이 가자. 안녕. 가자. 우리 이제 캠핑카 나중에 더 좋은 걸 바꾸던가 해야 되니까 미리. 좋아. 오. 좋아. 또 바꿔. 선생님 어디서 배웠어? 어린이집에서 발레 배웠어? 다시 해봐. 아, 그렇게 도는 거 배운 거야? 다리 드는 건 안 배웠어? 오.